존재숲에 있습니다. 도덕의 계보학 33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서문이 4개니까 서문 빼면 29번째고요. 제2논문 15절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니체의 깊은 심년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en, es damals eine Kritik der Tat gab, Jobal, es die Klugheit, die an der Tat Kritik wiebte. 이렇게 나가고 있어. 만약에 그 당시에 행위의 비판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행위를 비판한 것은 바로 명민함이었다. 클루크하이트. 영리함, 명민함, 민첩함. 머리가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죠. 영리함이 바로 행위의 비판을 가한 장본인이었다, 이 말이. 민첩한 머리.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이런 것도 클루크하이트에 포함되겠죠. 그죠? 영리함이 좋아, 여기서는. 계속 나갑니다. Ohne Frage müssen wir die eigentliche Wirkung der Strafe für allem in einer Verschärfung der Klugheit zuhören. 여기서 독일어로 따라오시는 분을 위하여 인에 다 걸려. 의심의 여지 없이, 의문의 여지 없이 우리는 형벌의 본래적인 영향을, 형벌의 본래적인 결과를, 영향적 결과가 비얼쿵이잖아, 그죠? 결과를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첫 번째가 영리함의 첨예화에서. 그러니까 형벌의 진정한 결과, 영향력은 바로 영리함을 첨예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되고, 영리함을 날카롭게 하여 강화시킨다는 뜻이겠죠. 그죠? 두 번째가 in einer Verlängerung des Gedächtnisses 기억을 연장시키는 것에서 찾아야 돼. 세 번째는 장래에 보다 더 신중하게,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태도로, 미심쩍은 태도로 의심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보다 더 은밀하게 행위에 도달하려는 의지 속에서 찾아야 되며, 그리고 통찰 속에서 찾아야 돼. 어떤 통찰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단번에 행하기에는 쭈슈바하자이, 너무 연약하다는 통찰. 그러니까 형벌을 받게 되면 어떤 것을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나. 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통찰에서 찾아야 되고, 마지막이 바로 자기 판단의 개선의 방식에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형벌의 진정한 결과는 양심의 가책, 나쁜 양심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어떤 영리함이 첨예화되고 기억이 연장되고 또 어떤 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는 통찰, 그리고 자기 판단의 개선의 방식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양심의 가책에서 그 인간이 형벌을 받을 때에, 아, 개선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충동을 과소평가하는 거다, 이 말이야, 니체는. 계속 나갑니다.
das, was durch die Strafe im Großen erreicht werden kann. 자, 재밌죠, 여러분? 점점 사유의 깊이로 들어갈 겁니다. 형벌을 통하여 대개 도달될 수 있는 것, 인간이든 동물이든 간에 형벌을 통하여 도달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줄 치십시오. 첫 번째가 Die Vermehrung der Furcht, 공포의 증대야. 두 번째가 Verschärfung der Klugheit, 영리함, 명민함의 첨예화. 세 번째가 Die Bemeisterung der Begierden, 욕망을 억제하는 것. 이런 효과를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형벌을 가하게 되면은 욕망을, 그 이전에는 자기 멋대로 막 욕망을, 욕망에 따라서 살았는데 그 욕망을 억제하고, 또 공포가 증대되며 영리함, 명민함, 신중하게 머리를 굴리는 그러한 민첩함이 증대되겠죠, 그죠? 첨예화 되겠지. 이로써 damit zähmt die Strafe den Menschen aber sie macht ihn nicht besser.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로써 형벌은 인간을 길들인다. 그러나 형벌은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못한다. 여기에 독일어로 besser, 더 나은에다가 따옴표로 강조를 해놔. 그러니까 형벌은 인간을 길들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존재를 더 낮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인간이 됐다, 형벌을 통하여. 그것은 인간의 본능에로까지 고려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미셸 푸코에게 옮겨져서 푸코의 다양한 사유 속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건 기존 질서의 힘이 어떤 죄수나 그 사회의 약자나 어떤 힘을 행함으로써 그 권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더 개선한다. 인도주의적 개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권력의 그 무의식적인 본능까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보면 사실은 그런데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푸코에 대한 사유는 이미 예도가 상당히 많은 강의를 해놨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정당한 방식으로 정반대의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는 정, 그러니까 형벌이 인간을 길들이지만 형벌은 인간을 더 낮게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 역시도 타당하다. 갈로치고 Schaden macht klug, sagt das Volk. 사람들은 말하기를 손해, Schaden, 손해나 어떤 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손해는 영리하게 만들어, 사람을. 옛부터 이런 속담이 있었어. 사람들은 말해왔어, 이렇게. Jobait er klug macht, macht er auch schlecht. Glücklicher Weise macht er oft genug dumm.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손해가 영리하게 만드는 한에 있어서 손해는 또한 나쁘게도 만들어. 다행스럽게도 매우 자주 손해는 어리석게도 만들어. 여기서 에어는 전부 다가 샤덴을 받아요. 샤덴은 남성 명사야. 그러니까
손해를 입게 되면 사람들은 영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태를 나쁘게 생각해서 비관할 수도 있고, 때로는 멍청하게 되어서 바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어리석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 그래서 반드시 영리해진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형벌을 통하여 어떤 양심의 가책까지 올라가서 선한 인간을 만든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적 본능까지 내려가서 인간 전체를 통합적으로 못 봤다라는 거예요. 15절 끝났습니다. 16절에서는 여러분들이 니체의 사유로부터, 이게 니체가 쓴 글인지 프로이트가 쓴 글인지를 착각할 정도. 들레전 냄새도 나고, 응? 안티오이디푸스라든지 청계의 고원, 들레즈가 쓴 글인지 프로이트가 쓴 글인지 락강이 쓴 글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얘도만의 클라스를 갖고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니체가 프로이트나 락강 못지않게 정신분석의 선구자로서 간주될 수 있는지, 이건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다 진단한 거예요 이미. 그거를 1차 자료에서 직접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16절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An dieser Stelle ist es nun nicht mehr zu umgehen, meiner eigenen Hypothese Weibel den Ursprung des Schlechten Gewissens zu einem ersten vorläufigen Ausdruck zu verhelfen.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이 말이야. An dieser Stelle, 이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뭘 피할 수 없는가 하면은 나쁜 양심의 기원에 대한 나 자신의 가설에 대하여 최초로 잠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돕는 것, 이것을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의역하면은 이제 비로소 나쁜 양심의 기원에 대한 나 자신의 가설을 잠정적으로나마 표현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따라 볼게요. Sie ist nicht leicht zu Gehör zu bringen und will lange bedacht, bewacht und beschlafen sein.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나쁜 양심의 기원에 대한 나의 가설, 니체죠 여기서 나는. 니체의 가설, 그 가설은 쉽게 사람들의 귀에 들려질 수 없었고, 오랫동안 베다흐트 숙고되고, 베바흐트 관찰되고, 감시하듯이 계속해서 지켜봐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베슐라펜, 잠자면서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아주 깊이 있게 무르익어야만 비로소 들려질 수 있는 거다 이 말. 이 네메 다스 슐레이트 게비슨 알스 디 티프 엘 크랑쿵. 여기서 둘레즈가 니체를 정신분석가, 문화정신분석가로 규정한 거는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 여러분 한번 봐봐. 나는 나쁜 양심을 깊은 질병으로 받아들인다. 나쁜 양심을 질병으로 생각해, 니체는. 여기서 나쁜 양심은 양심의 가책이죠, 그죠? 양심의 가책과 같은 거. 프로이트도 나르시시즘 서절 마지막 부분에서 양심을 이야기하고, 곳곳에서 거의 뭐 대부분 언급돼요. 그 다음에
자아와 이데에서도 언급하죠. 초자아 이야기하면서도. 그 다음에 종교를 다루는 곳곳에서도 이야기하고, 토템과 타부, 환상의 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분석 강의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양심의 가책, 나쁜 양심은 니체는 질병으로, 그것도 티퍼 에어 크랑콩, 깊은 질병, 질병이 깊이 있게 들어서, 무르익은 상태. 그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니체는. 어떤 질병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인간이 모든 변화들 중,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일반적으로 체험했던 모든 변화들 중에서 가장 철저한 저 변화의 압력 아래에서 그 질병으로 떨어져야만 했던 그런 질병. 그러니까 어떤 변화의 압력이 있었어. 변화들 중에서도 인간이 체험하는 변화들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변화. 그 변화가 뭔가 하면은 바로 그가 그 인간이 궁극적으로 엔트 길티 궁극적으로 in dem Wahn der Gesellschaft und des Friedens eingeschlossen fand 인간이 사회와 평화의 마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변화야. 저 변화가. 그 변화의 압력 아래에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질병에 다 걸린 거야, 인간은. 사회와 평화의 마력 안에 인간은 갇혀 있어. 이 사실을 발견할 때 나타나는 변화야. 그 변화는 계속 나갑니다. Nicht anders als es denn was tieren ergangen sein muss. 정말 재미있는 비유를 들고 있어. Als die Gezwungen wurden entweder Landtiere zu werden oder zu Grunde zu gehen, so ging es diesen der Wildnis, dem Krieger, dem Herumschweifen, dem Abenteuer glücklich angepassten Halbtieren. 아, 정말 재미있는 비유예요. 자, 바다 동물을 갖고 와, 니체가.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다 동물에게 진행되어야만 했던 사태와 다르지 않다는. 그런데 이 바다 동물이 육지 동물이 되거나 아니면 멸종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어떤 위기, 존재냐, 비존재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로 강요되었을 때 육지동물이 되느냐 멸종하느냐 이 양자택일의 상황에 강요되었을 때 바다동물에게 진행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거야. 자,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은 이 반 동물, 절반은 동물이라는 거야.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 하면은 빌트니스, 야생, 크리거, 전쟁, 헤룸슈바이펜, 이리저리 떠돔, 댐 아벤토이어, 모험 이런 것들에게 운 좋게도 적응했던 바로 이 반동물, 절반은 동물이라는 거죠. 그죠? 절반은 동물인 이 반동물에게 상황은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mit einem Male. Dambene waren alle ihre Instinkte entwertet und ausgehängt. Dambene, 한 번에, 모든 그들의 본능은, 여기서 본능은 당연히 바닷동물에 비유되고 있는 인간이겠죠, 그죠? 그들의 모든 본능은 단번에 entwertet, 탈가치화 되어서, 가치가 다 제거되어 버렸고, ausgehängt, 어떤 연결고리로부터 빠져나갔어. 끊어져서, 떼내어졌어. 그래서,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단번에 어떤 연결고리, 바다 동물이라 그러면 뭐야? 바다가 살았던 어떤 연결고리겠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살았던 바다 동물인 단번에 육지로 옮겨졌고, 그래서 바다에서 행했던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통용되었던 가치들이 탈가치화되고, 그리고 그 연결고리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됐어. 아우스행에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아우스행에는 어떤 경첩이나 연결고리 이런 걸로부터 떼내어지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아우스게행트, 여기에 니체가 강조로 따옴표 두 개로 딱 연결해놨어. 그러니까 탈가치화되고 어떤 연결고리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본능이라고 썼어. 아, 벌써 프로이트 냄새 나죠. 짐승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 완전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 계속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놀라움을 경험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졸텐 눈매얼 아웃된 피센 겐 운트 지 젤벌트라겐 보지 비스헬 폼바슬 게트라겐 부얼덴. 이들은 이제부터 그들이 지금까지 물에 의해서 운반되었던 거기에서 이제 발로 걸어야만 했고, 또 자기 자신을 운반해야만 했어. 그러니까 바다 동물일 때는 물이 떠다니는 걸 도와주기도 했지만, 이제 육지로 가서는 지 발로 걸어야 되고 스스로를 운반해야 돼. 여기에 그래서 지히 젤벌 트라겐 또 강조해놨어. 따옴표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운반하고 지 발로 이제 걸어야 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 아이네 엔트 제틀리셔 슈벨 락크 아프 이넨. 어떤 경악스러운 무게가, 아니면 어떤 놀라운 엄청난 무게가 이들 위에 놓여지게 됐어.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이제 변화를 겪게 됐어. 이제 짐승이 뭐야? 본능을 가진 짐승이 이제 문화의 훈련을 받아서 인간이 돼가는 어떤 그런 비유일 수도 있어. 계속 나갑니다. 어떤 육중한, 거대한, 엄청난, 경악스러운 무게감이 이들 위에 놓여지게 됐어. 주된 아임파하스텐 페어리히퉁엔 필텐 지지히 운겔랭크 지 핫텐 피얼 디저 노이어 운 베칸트 벨트 이얼 알텐 피얼 니트 메얼 디 레굴리랜덴 운 베부스트 지혈 피랜덴 트리베. 아, 이것도 완전 프로이트 용어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프로이트가 쓴 건지 헷갈릴 정도 대단하죠, 그죠? 정신분석이 나오기 전에 이런 정도로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어떤 심층을 분석해낸다는 거 탁월하죠, 여러분. 그래서 푸꼬나 들레제나 데리다나 그 다음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대부분이 뒤집어졌던 거야. 프로이트도 아마 영향이 클 겁니다. 본인은 각주는 안 쓰지만, 니체를 루살로메로부터 소개받았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한 세대, 두 세대 앞선 사람이죠, 프로이트보다. 한 40년? 자, 계속 나갑니다. 이들은 가장 단순한 일에도 운겔랭크, 솜씨가 없다고 느꼈어. 갑자기 바다에서 육지로 왔으니 가장 단순한 일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들이 운겔랭크, 유연함이 없고 솜씨가 없고 서투르다고 느꼈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새로운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위하여, 이게 육지지 뭐, 바다에만 살다가 육지가 알려져 있지 않았잖아. 이런 미지에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세계를 위하여 그들의 오래된 안내자를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위하여, 미지의 세계 때문에 그들이 오랫동안 간직했던 본능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본능을 이끌었던 그런 안내자를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됐어. 그 안내자가 누군지 알아요? 안내자가 본능이야. 레굴리렌된, 규제하면서 운베부스트 지혈, 무의식적으로 안전하게 피렌된, 인도하는 그런 충동, 그게 바로 그들의 오래된 안내자였어. 그러니까 바다 동물일 때는 그들은 규제하면서 무의식적이지만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그 충동에 따라 살았는데, 이 안내자를 이제는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상실해버려. 당연하죠, 그죠? 환경이 바뀐 거야. 바다에서 육지로. 정말 재미있는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Die Waren auf Denken schließen berechnen, kombinieren von Ursachen und Wirkungen reduziert, diese unglücklichen auf ihr Bewusstsein, auf ihr Ähnlichkeit und vergreifendes Organ. 이렇게 오르간까지 나왔어. 니체와, 아니 들레즈와, 이게 지제까지 가죠, 그죠? 신체 없는 기관, 기관 없는 신체. 자, 이들은 사유, 줄 빡빡 치십시오. 사유, 두 번째는 추론, 세 번째는 계산, 네 번째는 원인과 결과의 조합, 이런 것으로 환원돼버렸어. 이런 존재로 축소돼버렸어. 그러니까 바다 동물일 때는 뭐야? 본능이나 충동이나 무의식적인 어떤 것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걸 잊어버리고, 이게 다 어떤 특징이야? 줄치라는 이유가 있어. 데카르트 이후부터 해겔까지 이성 중심의 철학을 까는 거예요. 이 이성의 특징이에요. 한번 보셔요. 이런 데서 혼자 읽을 때랑 선생이 있을 때랑 클라스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성의 존재로 축소돼 버려서 대가리만 남은 거야. 대가리를 굴리는 존재. 사유하고 추론하고 계산하고 원인과 결과를 조합하는 거, 이런 존재로 축소되고 환원돼 버렸어. 이 불행한 자들, 이들은 그들의 의식, 이 뒤에 나오네, 베부스트 자인, 의식으로 축소되었고, 그들의 가장 가련하고 오류를 일으키기 쉬운 그런 기관으로 축소돼 버렸어. 그래서
바다 동물이었을 때 갖고 있었던 그 무의식적 본능, 그것에 의하여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성의 존재, 이성의 의식. 그런데 이게 가장 가련하고 가장 실수하기 쉬운 그런 기관이야. 그런 몸의 기관이 이성이야. 이성의 존재로 축소돼버렸어. 환원돼버렸어. 그런데 이성은 뭐예요? 무의식에 의하여 조종된다는 게 밝혀졌잖아. 이미 니체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 프로이트와는 다르게 프로이트를 선취해버려, 그죠? 락강과 다르게 락강을 선취해버려. 정말 놀랍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1차 자료를 읽을 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아, 정말, 이 글라우베, das niemals auf Erden in ein Jolles Elend gefiel, ein Jolles Blyones misbehagen da gewesen ist, und dabei hatten bla bla bla. 자, 내 생각에, 니체의 생각에 이 말이야. 내 생각에, 지구상에는 결코 이런 비참한 감정, 이런 납과 같은 불쾌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닷동물이 육지동물이 되면서 이성의 존재로 축소되었고, 이것은 지구상에서 비참한 감정이요. 어떻게 보면 납빛과 같은, 납과 같이 굳어버린 그런 불쾌감과 같은, 이런 것은 지구상에 없었어, 지금까지. 그리고 동시에 저 오래된 본능들은, 이거 계속 프로이트 용어 씁니다. 인스팅크트 트립에, 인스팅크트 트리프, 이거 다 프로이트가 밥 먹듯이 쓰는 거잖아. 충동, 본능, 짐승. 저 오래된 본능은 단번에 그 본능의 요구를 제시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육지로 왔지만 바다 동물 때 가졌던 그 무의식적 본능, 충동을 이렇게 이성의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을 버릴 수는 없어서 완전히. 그래서 그 요구, 그 본능의 요구를 제시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서 단번에는. 응? 아, 정말 프로이트적이죠. 락강적이고. 계속 따라갑니다. Nur war es schwer und selten merklich ihnen zu willen zu sein. 자,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웠으며 드물게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게 의지대로 안 되겠죠. 왜? 바닷동물이 육지동물이 됐으니 자기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자, In der Hauptsache mussten sie sich neue und gleichsam unter ihr die Befriedigungen tüchen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주로 대체로 이들은 새롭고, 말하자면 새로운 만족, 말하자면 지하세계에서나 통용되는 뭐 무의식이지 뭐, 응? 억눌러진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이거를 unter ihr die 지하의, 응? 지상이 아닌 지하의 만족을 찾아야 됐어. 이 본능은 드러내면 안 되거든. 통용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바다 동물이었던 자들이 육지 동물이 되었으니 그 본능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상황이 달라져서 이성을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 하더라도
그 본능을 없앨 수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본능은 억압돼서 뭐야? 지하의 만족, 지상이 아닌 지하의 만족, 새로운 만족을 찾아야 됐다는 거야. 여러분 더 놀랄 겁니다. 완전 프로이트예요. 자, 계속 나갑니다. Alle Instinkte, welche sich nicht nach außen entladen, wenden sich nach innen. 이거 완전 프로이트 용어랑 똑같아. 여러분 한번 봐봐. 바깥으로 풀려나지 않는, 외부로 풀어지지 않는 모든 본능은 내부로 방향을 잡는다. 줄 빡빡 치십시오. 프로이트가 무의식 설명할 때 뭐라고? 외부 세계를 내부 세계로 대치한 거야. 아, 정말 이런 정도로까지 니체가 나간 거야. 어떻게 이런 게 일치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엔틀라된 풀려나지 않는 모든 본능, 본능의 힘이 억압돼서 풀려나지 않아 외부로, 그것은 내부로 향하게 된다. 무의식적 힘은 뭐야? 외부 세계를 내부 세계로 대체한 거야. 프로이트한테서도. 계속 나갑니다. This is das, ist das, was ich die für innerlichung des Menschen nenne. 이것은 내가 인간의 내면화, 별 이널리흉, 내재화, 내면화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 줄 빡빡 치십시오. 이게 나중에 뭔지 알아요. 이게 힘의 의지야. 니체한테서.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역시도 니체의 이러한 힘의 의지를 뭐야? 무의식과 연결시켜. 무의식의 힘과. 아, 오늘 정말 강의 재미있죠. 그죠? 니체, 예도의 클라스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1차 자료가 정말 중요해요. 인간의 내면화. 이게 양심의 가책이에요. 억압이요. 무의식의 힘이요. 충동이요. 본능이요. 양심의 가책의 기원이야, 이게. 힘의 의지야. 힘의 의지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로써 vexed else das an den Menschen heran was much better seine Seele nennt. 사람들이 나중에 영혼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이 인간에게서 이와 더불어서 자라나게 돼. 그러니까 외부로 풀려나야 됐던 그 충동과 본능의 힘이 내면화되면서 비로소 영혼도 여기에서 자라났다 이 말. 아, 얼마나 달라. 플라톤과 정말 다르죠. 영혼에 대한 개념이 정말 무의식적이죠. 인간의 어두운 심년을 정말 그대로 드러내. 그죠? 아, 정말 놀랍습니다. 강의를 하는 얘도 역시 영혼이 바로 이런 내면화로부터 자라나는. 계속 나갑니다. Die ganze innere Welt ursprünglich dünn wie zwischen zwei heute eingespannt ist in den Massen auseinander und aufgegangen hat tiefe, breite Höhe bekommen, als die Entladung des Menschen nach außen gehemmt worden ist. 자, 여기서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거야. 프로이트적인 냄새가 계속. 원래 두 개의 피부 사이에 느려진 것처럼 얇았던 내부 세계 전체는 점점 분화되어서 팽창해졌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얻게 됐다. 됐어. 언제? 즉, 인간의 이런 외부로부터 어떤 힘을 풀어놓는 것이 저지되고 억압되고 억제되었을 때, 이런 내부 세계 전체는 점점 분화되었어. 아우프 개강염, 부풀어 올라서 팽창하게 되었어. 그래서 그 내부 세계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얻게 됐어. 아, 정말, 정말 무의식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죠. 아, 계속 나갑니다. 얘네, 풀리트 바렌, 볼베르크, 밑에는, 지히디 슈타틀리어, 올가니자치온, 게겐디 알켄 인스팅크트, 델 프라이하이트, 슈트, 디스트라펜, 게헤렘, 폴 알렘, 주 디젠 볼베르켄, 브라하텐 주 베게, 다스 알레 예너, 인스팅크트 데스 빌덴 프라이엔, 슈바이펜덴 멘션 지히 릭벨츠, 지히 게겐덴 멘션 젤프트 반텐. 자, 저 무시무시한 방어벽. 아, 이것도 프로이트적이다. 방어벽, 방어기제, 아프벨 메커니스무스. 근데 이 무시무시한 방어벽은 뭔가 하면은 국가기관이 자유로운 저 오래된 본능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때 만들었던 바로 그 방어벽이야. 어떤 국가기관이 있어. 그 국가기관, 이건 국가도 되지만 공동체도 되고 사회도 되고 어떤 개인보다는 큰 어떤 집단도 되겠죠, 그죠? 응? 국가기관이 스스로를 저 자유로운 오래된 본능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했던 방어벽이 있겠죠, 그죠? 저 무시무시한 방어벽. 근데 이 형벌 역시도 무엇보다도 이런 방어벽에 속해. 그러니까 국가나 공동체나 사회가 어떤 개인에게 법을 위반한 자에게 형벌을 줄 때, 그것은 국가 공동체 전체를 그 범법 행위를 한 자의 어떤 악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형벌 역시도 이런 방어벽에 속하는데, 저 무시무시한 방어벽은 다음과 같은 것을 성취했어. 그게 뭔가 하면은 야생에 자유롭게 방랑하고 방황하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간의 저 모든 본능들은 인간 자신에게 대항하여 스스로 뒤로 물러가서 인간 자신에게 대항하여 방향을 잡는 것을 성취했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본능은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방어벽을 치니까 그 방어벽은 인간 자신에게 대항하여 자기 내면의 세계로 방향을 틀게 돼서 자기를 공격하는 공격 본능도 된 거야. 그 공격 본능이 양심의 가책이야. 프로이트도 죽음의 본능을 공격 본능과 연결시키고 이것은 성 본능 이외에 또 다른 본능으로 프로이트가 발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쾌락 원칙을 넘어서서 확실하게 죽음의 본능과 연결하여,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공격 본능과 연결하여 죽음의 본능도 나타나고 있죠, 그죠? 사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어떤 성이론의 세 편의 논문들에서도 사디즘과
마조키즘을 이야기하면서 이 공격 본능을 이미 시사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미 초기부터 프로이트가 고민했던 거야. 인간 안에는 어떤 공격 본능이 존재하고 있어. 아, 정말 프로이트적이야. 그래서 이 방어벽을, 이 국가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 자유로운 본능을 허용하면 안 되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쳤던 저 무시무시한 방어벽은 자유로운 저 야생의 인간이 자기 자신의 본능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죠? 저 본능이 그래서 막아놓으니까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항하여 뒤로 물러가서 내면화되어서 방향을 잡았다라는. 그래서 인간 자신을 공격하는, 그 개인 내면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됐다라는 거. 락강적으로 보면 뭐, 아버지의 이름, 사회제도, 응? 어떻게 보면 상징계의 대타자. 그것에 의하여 타자들의 시선이 정해지고, 그것에 의하여 자아의 주체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상징계는 자기 멋대로 하는 세계가 아니야. 그 개는 바로 타자들의 시선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주체가 만들어지는 게 공적인 영역인 거야. 사회의 제도, 제도의 주인이 대타자, 종교와 법,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아, 정말. 그러니까 내면화시켜서 억압시키는 거. 자기 본능과 충동대로 하면 사회에서 못 살아남아. 죽임당하죠, 그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지배해. 이건 아예 어렸을 적부터의 어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도 경험하는 거. 거세공포증에 의하여, 그죠? 아, 정말.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그 인간의 본능은 뭐, 인간 자신을에 대항하여 방향을 잡게 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Defined Shaft, Die Grausamkeit, Die Lust an der Verfolgung, am Wiederfall, am Wechsel, an der Zerstörung, alles das gegen die Inhaber solcher Instinkte sich wendend. 자, 적대감. 두 번째, 잔인함. 세 번째, 박해. 습격. 교환, 대체, 이런 뜻도 있죠. 백셀은 변화란 뜻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괴, 이런 것들에 대한 쾌락. 이 세 가지 다시 불러드릴게요. 적대감 첫 번째, 두 번째가 잔인함, 세 번째가 박해나 습격이나 교환이나 파괴에 대한 쾌감.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본능의 소유자 자신에게로 대항하여 방향을 틀게 되는데, Das ist der Ursprung des schlechten Gewissens. 이것이 바로 나쁜 양심의 기원이었다. 양심의 가책의 기원이었어. 아, 왜 문화 분석가라, 문화의 정신 분석가라는지 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 오늘 강좌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냥 무릎을 탁 쳤을 거야. 양심의 가책, 나쁜 양심의 기원은 바로 이거야. 이런, 이 모든 잔인함이나
어떤 적대감이나 박해나 습격이나 교환이나 파괴 등에 대한 쾌감,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본능을 가진 소유한 자들에 대항해서 방향을 잡는 것. 여기에서 비로소 양심의 가책이 시작됐다 이 말이야, 니체는. 정신분석자 못지않게 정신분석자고요. 아, 그리고 니체는 또 정신분석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들려주도 환장을 한 거야. 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들이 너무 많아. 양심의 가책의 기원은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나온 거지. 무슨 종교적 신성함, 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줘서 초자아가 돼서 그 자아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양세미 가책은 더큰 힘이 더 작은 힘을 제압하면서 해석한 거야. 아, 정말 우리가 엄청나게 오늘 강의에서 많은 걸 배웠죠. 오늘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도도 목이 다셨는데요.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도 물러갑니다. 추스!